애교 보이는 거 아이고 귀여워 죽네 죽어가지고 어 알았어 나 밟지마 어허 장기는 하나도 없지만 널 왜 그렇게 예뻐하는지 알겠다 아 밟아 발 너무 귀여워 아이고 마중나 있었어? 아이고 귀여워라 잠깐만 있어라 윈디는 어딨어? 윈디는 또 이불 속에 있니? 윈디? 윈디? 어? 윈디 어디 갔어? 어? 윈디 어디 갔지? 어? 없네? 어디 갔어? 어디 갔니? 얘 어디 갔니? 안녕 여러분 선민입니다 여기는 갓 결혼한 저희 오빠가 살고 있는 신혼집인데요 이제 그 두 분이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가지고 2주간 제가 위탁집사가 돼서 이 집 고양이 반려묘 두 마리를 돌봐주기로 했어요 사실 돌봐준다는 게 뭐 별건 아니고 그 감자 캐고 똥 치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번에 한번 오고 오늘 다시 한번 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고양이가 나비랑 윈디인데 나비는 아까 저 현관문에서 너무 이렇게 귀엽게 맞이해주던 그 아이고 윈디는 진짜 바람 같은 애여가지고 항상 이불 속에만 숨어있는 애거든요? 근데 지금 윈디가 안 보여요 원래 이불 밑에 있는데 늘 안 보여서 지금 약간 불안해 언제 있는 거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야? 강아지, 고양이 다 둘 다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전화 안 받아 오빠 나 지금 오빠 집에 왔는데 윈디가 안 보여 윈디가 안 보인다고? 응 어 윈디가 안 보인다 윈디 혹시 이불 안에 없어? 이불 안에 없어 윈디야 어딨어 숨을때가 어딨다고 블라인드 커튼 아니 어디 뭐 하늘로 솟았나? 이렇게나 안 보여줘서? 아니야 진짜 나 진짜 고양이 진짜 안 맞아 이 화장실은 문이 열렸었나 봐 아, 어떻게 여기 변기 뒤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 안방 변기 뒤에 원래 안방 변기 뒤에 잘 숨어있거든 아 무슨 일이야 나 아 윈디야 아, 너 진짜. 문 다 닫아. 그냥 닫아? 시작하면 열이 도망내 죽을. 진짜 너무 참 놀랬다고. 어디로 막 하늘로 날아갔나? 깜짝 놀랐네. 주로 할 땐 줘. 아, 알았어. 어. 아니, 여러분 원래 이렇게까지 고양이가 숨어요? 진짜 너무 놀랬다. 혹시라도. 아니 내가 또 맡아서 돌봐주기로 했는데 지금 없어지면 또 어떡해 나 진짜 너무 아찔했네 아 땀나 간식?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추루 주려고 하니까 이거 이거 김나비 이거 요거에 아주 사족을 못 쓰더라고요 들리죠? 지금 발밑에까지 와있단 말이야 이거 이 김나비 목적은 네가 아니야 너는 너무 쉽다고 이 찾기 쉬운 고양이 츄루를 들고 한번 출동해 보겠습니다 기다려 이렇게까지 이렇게 짜서 엄청 참치 맛이 되게 강한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얘 여기 줄게 어? 어 너나 주자 일로와 까 아짜이 안주지우게 안주지우게 나비 손 캐나다에 사시는 미셸 아줌마 고양이는 그거 할 줄 알더라고 손 나비 팅글 빵 아무것도 안 하죠? 알았어 먹기는 잘 먹어 저 줄게 어 알았어
알았어. 나 받지 마. 어헛. 다 먹었죠? 없어 이제. 다 먹었다. 아우 편친데. 아유 땀난다. 땀나. 이건 좀 먹죠? 뭐라고 설명해줘야 될까? 저희 오빠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언니, 저한테 새언니인 거죠? 아직 그 호칭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 언니를 그냥 언니라고 부르는데 그 언니의 아이들이에요, 이 두 명이. 이 두 마리가. 그래서 저희 오빠도 저도 평생 이 반려견, 반려묘가 한 번도 있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오빠도 자기의 여자친구로 인해서 이렇게 귀여운 아이 두 명이 생긴 거죠. 근데 오빠가 연애할 때도 되게 점점 고양이의 매력이 엄청 빠져들더라고요. 얘네들 막 보고 싶다 그러고. 갸름된다. 얘는 나비인데 이렇게 엄청 막 와서 부비고 갸르릉갸르릉거리고 어머머! 이게 이렇게 마법을 뒤집어요. 진짜 고양이 초급 코스. 얘는 진짜 귀여운 애예요. 약간 댕청미가 있는 아이라고 하죠. 이런 스타일들이 아주 십덕미가 넘친단 말이지. 나비 일로. 이렇게 부르면 오는 고양이가 어디 있냐는 거지. 그치? 저희 오빠가 나비에 대해서 정보를 줬는데 이름 김나비, 닉네임은 나빙빙, 뚱나비, 나비 똥스키. 똥스키라고 고양이들이 막 이렇게 똥꼬를 막 이렇게 스키 타는 게 있대요. 뭐 그런 게 있대요. 그걸 되게 잘한다고 하네요. 우리 나비의 제주자. 그리고 빠꾸비, 용산의 딸. 이게 어이구, 용산의 딸 하니까 오는 거야. 이렇게 어찌나 그렇게 자식 마냥 이렇게 자랑을 해대는지. 저희 오빠가 나비가 네 채널에 한 발의 해폭탄이 되어주길 이러면서 나비코인을 과연 선민 채널이 탈 수 있을 것인가. 나비야, 그리고 우리 나비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똥스키 타는 거랑 추루 먹는 거. 아이고 귀여워. 어머머 난리야. 얘는 진짜 엄청 사랑받고 싶어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 고양이인데. 나비야. 저기 선생님, 걸을 줄 모르세요? 선생님? 맨날 예뻐해주는 주인들이 없다가 이렇게 사람이 오니까 좋은가 봐. 아유, 아이고 귀여워. 졸린가 본데? 귀여워 죽네 죽어 아주. 은일이니 너 진짜 너무 귀엽다. 야, 내가 고양이의 고도 모르지만 네가 귀여운 건 알겠다. 귀여워. 장기는 하나도 없지만 널 왜 그렇게 예뻐하는지 알겠다. 나비야. 똥,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살짝만 만져주면 아주 뒤집어져가지고. 얘, 너 진짜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똥 치우러 왔습니다. 일단 물을 주라고 했어요. 감사, 감사, 왕 감사. 지켜보고 있나, 정태준? 나 아주 열심히라고? 아, 먹지도 않았어, 얘는 아직도. 얘 진짜, 얘가 진짜 예쁘게 생겼거든요. 아, 얼굴 좀 보여주고 싶은데.
친구들 왔다. 누구세요? 언니가 여기에 애들 돌보러 오는 기간 동안에 친구들도 불러서 같이 영화도 봐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여기 홈시어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게다가 또 제 친구들이 집사 경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도움도 받고 놀 겸 나 왜 이렇게 지치니? 그나저나 저 오늘 옷 좀 귀엽지 않나요? 이거 자라에서 산 옷인데 완전 홀딱 반해가지고 샀거든요. 누구세요? 야, 오늘 네. 오자마자 완전 난리가 아니었어. 왜? 이불 속에 계속 숨어있던 애 있잖아, 민디. 어. 다 뒤지고 없는 거야. 아니, 어디 있는지 아니? 어디? 지금 너랑 같이 있어. 아, 정말? 저기 약간 끝에 털 보인다? 들어갔어? 인정. 아비 안녕. 들어갔어요. 아, 너 와서 들어갔나 보다. 우리 한번 봤지. 한번 봤잖아. 아이고 아이고 도망가네. 갑자기 경계 모드가 됐어. 역시 집사 경력으로 꼬시는 것인가. 어, 넘어간다. 넘어간다. 얼굴을 갖다 대기 시작한다. 상대인도 들이댄 사이란 말이야. 아유, 쉬운 기집애. 한 명은 너무 쉽고 한 명은 너무 어려워. 오늘 피자 먹을 거야. 네 결심이야? 어. 오늘 피자 먹을 거야. 아니, 생각은 하고 있었어. 오늘 옐로우 피자. 옐로우 피자 먹고 싶다 했잖아. 어. 나 그 티셔츠 너무 좋아. 이거 완전 네 스타일이잖아. 네가 좋아하는. 완전 스타일. 내 스타일이고 네가 딱 입었을 때 되게 잘 어울려. 한 그릇 먹었어. 호랑이끼리. 제가 아니 아리아나 그란데처럼 티파니를 우정링으로 하진 않았지만은 티파니는 아니지만은 내가 우정링을 판도라에서 쌌다고. 나머지 좀 있으면 또 한 마리 오는데 한 마리랑 이렇게 셋이서 커플링이에요. 이 두 친구가 그 얘랑 아직 안 온 그 친구가 생일이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생일 선물로다가 먹으러 저렇게 줘도 얘는 그냥 꿀쩍도 안 하는 거 봐. 안 먹. 코 밑에다 갖다 줘도 안 먹어. 먹지 않아. 꺼져. 꺼져. 너 꺼져. 꺼져. 그거 가지고 꺼져. 이 수준이란 말이야. 나 안 맞는 거 같아. 아유, 그럴 수 있지, 그럼. 키우고 이런 거 좀 많이 하나 보더라고. 너무 귀엽다. 근데 그거 찍을 때 강아지들 다 가만히 안 있잖아. 근데 그 찍어주신 실장님이 진짜 개처럼 짖으면서 시선을 끌었대. 정말? 근데 진짜 걘 줄 알았대. 아, 너무 귀엽다, 근데. 아,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얼마나 예쁘겠니?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데. 미미미미. 자랑 좀 해줄까? 어. 율무. 요 친구의 반려묘예요. 너무 귀엽죠? 아, 아! 이거 진짜 귀엽다. 짱 귀엽지? 와. 넘어간다, 여러분. 이거 진짜 귀엽다. 미쳤다. 유튜브 타는 거야? 어, 유튜브 타는 거야. 이야. 과연 이 세 마리의 고양이 중 누가 스타가 될 것인가? 정민아. 응? 피자 시켜. 기대. 쿠키, 나 어제 요리학원에서. 전인데 거의? 쿠키 말 큰데 이거 너무 빈대 똑같이 됐어, 그치? 사이즈가 거의. 괜찮지? 응. 맛은 있지? 맛있긴 겁나 맛있어. 응. 거기서 맛있는 레시피를 줬다. 맛있자? 서브웨이보다 낫다. 그래? 응. 이야, 극찬인디? 아, 이거 보는데 너무 재밌다. 이거 재밌었어? 나도 해보고 싶어. 네 얼굴이 꿀잼이었어. 아니, 얹고 이렇게 베낄 때마다 얼굴 색깔이 계속 변하는 거야. 중국 가면. 아, 중국 가면. 아, 그 뭐라 그러냐? 댓글 다 읽어봤다. 애들 빨리 오세요. 악플이 난리다니. 근데 악플 치고는 좀 가볍지 않냐? 그치. 나는 막 그렇게 엄청 끔찍한 악플 정도는 아니야 다. 그치. 네, 이 정도. 내 눈 지문미 생얼 무서워. 그렇게 무서운 정도까진가?
배달 중. 배달 중이래? 네. 뭐야 갑자기? 아, 너무 귀여워. 얘 왜 이렇게 드러누워 진짜? 마치 휴일에 우리네 모습을 보는 것 같달까? 아 발 봐, 발 너무 귀여워. 가시는 거예요? 간다. 조금 더 놓치지 않고요. 조금 더 즐겨주시라고요. 이만하면 됐어. 난 최선을 다했다고. 끝났다, 끝났어. 체인이야? 응, 여기 체인이야. 여기 옐로우 피자라는 데인데 여기가 그렇게 맛있대요. 존맛이에요. CF인데? 이게 무슨 일이야? 와우! 야 완전 맛있는데? 맛있지? 응. 봐봐, 이거 맛있다니까. 알잖아, 나 맛없긴 안 먹는 거. 포크를 가져야겠다. 어, 제발. 나 진짜 윤여정 너무 멋있는 거 같아. 아, 한마디 한마디가 어쩜 그렇게 센스가 있을까? 하녀가 내가 처음으로 혼자 본 영화였던 것 같은데. 아 진짜? 응, 영화가 봐. 어, 너무 재밌었었어. 너무 충격적이었어. 너 봤어? 거기서 하녀? 저 하녀가 원래 원작이 있는 거 알아? 응, 있는 건 들었어. 개 끔찍해. 징그러워? 되게 기괴해. 기괴? 어. 근데 되게 옛날 거거든, 그게? 그 옛날에 어떻게 저렇게 기괴하게 찍었지 싶을 정도로 기괴해. 아, 진짜? 응. 왜 이렇게 깜짝 놀랐어? 아, 귀여워. 우리랑 같이 TV 보고 있어. 김나비. 엉덩이 날아가겠어, 나비야. 이제 강아지로 보여. 잘해진 않으신가요? 아니요. So cute. 나 얘 데리고 집에 갈래. 민트 나왔습니다. 안 갈게, 가까이 안 갈게. 두들기는 소리 내지 마. 대박이지 않아 벌써? 미쳤다. 消えてしまったという感覚だけが美しい眺めだった。 아~ 조용히 좀 해줄래? 완전 나가. 아 귀여워. 나비. Oh my god. 미츠하. 昼でも 夜でもない 時間. 세계의 린탁이 ぼやけて. 水星が落ちる前 3年前のやつと俺は入れ替わってたってことか。めっちゃ笑ってる。時間がずれてた。